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직권에 보냅니다. 뜨거운 비대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저자 박시영 대표.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소개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정치는 X파일이다. 정치는 논쟁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자, 이준석 녹취록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네. 이런 논쟁, 불필요한 논쟁 왜 하지? 그러더라도 나중에 다 이게 남는 장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 파동의 승자는 누굽니까? 장성철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패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럴리가요? 이것 때문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높아졌겠지만 네. 비호감도도 같이 높아졌어요. 네. 특히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이 네. 왜 자꾸 저러한 얘기를 하지? 이상해졌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지도는 높아졌겠지만 여기에 노림수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리고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힘 이제 경선을 통과하려면 네. 4강에 들어야 합니다. 일단 예, 10월 달에. 네. 처음에 이제 8강에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4강에 들어야 하는데 어쨌든 4강을 돌파하려면 지금 흐름으로 보면 최재형을 넘어서야 돼요. 네. 원희룡 입장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이준석 이 갈등이 굉장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본인 설 자리가 없어요. 네. 뭔가 이 국면에서 끼어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손해보다는 그래도 남는 장사를 했다. 남는 장사 했어요. 네, 원희룡이라는 분이 주목을 받았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동의해요. 호감도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 판이 윤석열과 그리고 이준석이 미는 유승민 이 판으로 가는 거를 네. 뭔가 끊어내야겠다. 한번 흔들어서 판을. 네. 아니 근데 측면.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치에서 선을 지켜야 되는데 네. 통화했던 내용 같고 저 사람이 이랬어요라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했습니다. 네. 이것은 과연 대선 후보로서 자격 있는 행동을 했느냐라는 자질 문제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엉뚱한 일탈의 일을 했다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석에서 전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유. 누가 녹음했다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네. 굉장히 서로 조심할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정치권에. 아, 진짜 처음 있는 일인데, 네. 이게 얼마 전에, 처음에는 이제 김재원 의원이 먼저 제 거를 좀 녹취록을 터뜨렸었고. 당사자가 여기 나왔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 윤석열 총장과 얘기한 거를 또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건 역시 이게 너무 자잘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녹취록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당내에서? 그것도 비판받아야죠. 당대표가 그러면 됩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조언이나 상의나 뭐 권유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싫대요. 그런 왜냐면 녹음했다 또 나오면 네, 어떡해. 녹음했다가 이제 다시 자기한테 어느 순간 칼로 네. 되돌아올지 모르겠고 네. 전화를 하면은 그렇게 혼낸대요. 이준석 대표가. 아 그래요? 당신 말이야 그게 잘못됐어 그게 아니야. 거의 선배들인데. 네. 그래가지고 전화하기가 싫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너에 좀 몰린 건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아니 우리처럼 따뜻한 얘기만 하고 네. 언제 보자. 아니 저희들은 아니, 녹취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들은 녹음 기능도 잘 몰라요. 그래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순진합니다. 자 1065님께서 여야 모두 적은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남는 분이 승자가 될까요? 너덜너덜 얘기합니다. 7785님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칭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칭찬만 그게 쉬운가요? 조성빈님께서 녹취록의 승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죠. 원 전 지사가 나서서 대리전을 치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측면은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원희룡 지사가 아까 이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게 이제 한 측면이고. 네? 나중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네. 빠진다면 네. 그 빠진 것이 어디로 갈 거냐, 그 지지층이.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을 좀 감싸 안으면서 네.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한테 남는 장사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도 안 좋다. 왜냐하면 녹취록, 둘만의 얘기 이런 거 이러한 작은 정치에 좀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잖아요. 네.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했던 큰 정치를 해야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민심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지 당대표와 좀 싸우고 그다음에 뭐 원희룡 지사처럼 저렇게 녹취록 가지고 구설수 오르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아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윤 후보에게도 마이너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에 잠수 작전을 감행하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아, 쑥 들어갔어요? 제가 취재해 왔어요. 네. 네. 지금 캠프에는 출근해 계시대요. 캠프에는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점심도 네. 다른 분 만나고 네. 그러는데 이 당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네. 것.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좀 잘못 나간 게 있어요. 장제원 실장이 오전에는 문화일보에 우리 25일 토론회 뭐 비전 발표에는 안 나간다.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다가 네. 이제 다시 오후에는 나간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당의 어떤 룰과 관련된 그리고 당의 다른 후보와 관련된 당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제어하고 있답니다. 당내 얘기를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김영삼 김대중처럼 큰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데 큰 정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에겐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요? 그럼요. 이제 당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다 감싸놓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좀 큰 메시지를 내면 득점 포인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의 힘이 좀 빠졌으니까 어쨌든 그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이준석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좀 펼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코너에 몰아넣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잦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도 목소리를 계속 내기는 어렵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한 번쯤 좀 숨고르기 하고 뭔가 준비돼서 나타날 필요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행스러운데 다만 최근에 이제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오늘 이제 갤럽 조사 발표됐습니다만 호감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굉장히 3월 달 대비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거봐요, 내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이 싸움도. 아니 그래요? 이 싸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적이 됐죠. 그 전에 윤석열 이준석 당대표 간에 설전도 있었고 또 설화가 계속. 설화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큰 폭으로 크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도 좀 발표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은 있고요. 다만 25일 날 그 비전 발표에 참석하겠다 한 것은 저는 잘한 결정이라 보고요. 그리고 안 할 수 없죠. 네. 만약에 거기까지 안 나가겠다 이러면 비전 발표니까 토론회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좀 하락한 거는 중도층과 무응답층에서 좀 하락한 것 같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이재명, 이낙연 후보도 조금씩 하락했어요. 네. 그런데 유지되는 건 있어요.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도 50% 이상 국민들께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 윤석열 후보의 참모라면 이번 주말에 메시지를 두 가지 메시지를 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인 네. 고급진 컨설팅입니다. 자, 두 가지 어떤 필요해요? 컨설팅이잖아요, 네. 여러분. 네. 큰 정치인의 모습 네. 보이는. 제가 윤석열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 네. 자, 당은 네.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대선을 치러 주는데 경선을 관리해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아, 일단 거랑. 이준석을 좀 초월리고. 네. 그다음에 저 윤석열은 저 경선룰. 사소한 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당이 정하는 대로 전 따르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권 교체하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아니, 큰 나머진 다 당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 그 좋아요. 좋은데 딱 이렇게 두 네. 가지. 그 경선룰 사소한 거 신경 안 쓰겠다. 이 이제 역선택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네. 최근 논란 있는. 네. 네. 그러면 이제 최재형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에 사소한 걸 신경 쓰는 최재형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역선택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쭉 보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 대비 뭐 크게 하락한 건 없어요. 그런데 네. 변화가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그 다음으로 최재형 전 그 감사 이제 무슨 원장이야? 전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높았는데 최근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홍준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치고 나와요. 예?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재형 후보가 상당히 처지는 분위기예요. 초반에 네. 반짝했는데. 네. 본인 잘못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좀 빠지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좀 보면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 쪽으로 좀 더 우호적이에요. 네.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재형 후보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 지지층을 걸러내자 이렇게 네. 좀 주장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지금 밀리고 있다. 네. 조급하다. 이 점을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주고 이거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그 룰 자체가 당원들의 여론조사 당원 투표가 50% 이미 반영이 돼요. 네. 나머지는 전국민 여론조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바꿀 네. 수 없죠. 제 한마디만 드리면 네. 언론 탓, 여론조사 탓 하는 정치인치고 잘된 정치인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훌륭하십니다. 주말 사이에 장성철 교수 좋은 대로 윤석열 후보 큰 정치 하는 메시지 낼지 주목해 봅시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장성철 교수가 어디 캠프에 네? 픽업되는지 아이, 그것도 지켜봅시다. 아니, 그걸 찍혔어요. 엑스파이 때문에. 자, 그런데 물어볼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잠수 작전을 사람들은 말 입만 열면 설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말도 잘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비스님께서 윤석열 후보 얘기 매일매일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가 언론의 먹잇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네. 그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훨씬 더 큰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야. 그 점을 강가한 거다라는 것과 네? 25일 날 비전 발표회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영입 인사들을 좀 많이 만나고 계시다.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아니 저는 두 가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예.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간접적 증언에 의해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저거 금방 정리된다 이 말도 굉장히 네, 많이 나왔죠. 네. 그 뭐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이 정리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꾸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국어 공부 배웠습니다. 갈등이 예. 정리된대요. 믿어주세요. 예. 말의 저간의 의미는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자초한 게 훨씬 더 커요. 예. 실수하고 발언했던 내용들이 단순 실수보다는 이 세계관에 좀 문제가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일제히 빠진 거죠. 안중근 윤봉길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SNS 올린 게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그냥 전반적으로 참석한 얘기들을 써놓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4057님께서 국민만을 보고 가면 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그럼요. 보고 큰 정치를 하려면 살아온 궤적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장성철 교수님 네. 국민의힘에서 다시 김종인 등판론 계속됩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도 이제 모셔야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선대위원장이나 뭐 어떤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선 과정 중에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당이라든지 특정 후보 측에 몸을 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후보가 정해지면 뭐 선거대책위원장이나 뭐 위원장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해찬 김종인 두 분의 몸값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양 당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들인데 원로 거두 이 훈수 정치라고 하죠. 네. 훈수 정치가 민주당도 통했죠. 황교익 네. 문제에 대해서 네. 그 꼬였던 실타래를 이해찬 전 대표가 풀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해찬이다 이런 평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선거의 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읽고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인데 두 분이.
이해찬, 김종인이 또 두 분이 1988년 관악 선거 그래서.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 동안 네. 앙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대선판에 또 대선판에 또 등장할지 네. 그것도 지켜보고 제가 또 저기 주진우 라이브를 위해서 네. 취재를 해왔는데 아~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네.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네. 있다. 그리고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속내도 많은 것을 털어놓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자세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뭐, 알려주구만. 뭐 연대설. 많이 됐네. 그럼 손 잡았네 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그 네. 현실적 카드라고 보겠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처음에는 별의 순간 막 하다가 네. 또. 이제 본인은 원래 이제 삼지대에서 좀. 그 세력화를 좀 통해서 그렇게 갔으면 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 입당도 했고 네. 그때만 해도 막 나 윤석열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니, 그리고 얘기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5월 달부터 계속 일찍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출마선은 빨리 한다. 근데 계속 그 부분을 시간을 끌었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그러면서 사실 어깃장이 났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다시 힘을 합치는 모양인데 어쨌든 좀 원로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기사가 나가면 제 얘기한 게 기사가나 뭐 이런 게 나가면 아니 뭐 그냥 뭐 만난 거 원론적인 얘기한 건데 왜 그래?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에 그냥 얼굴 한번 봤어 밥 한번 먹었어가 정치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통화를 되게 자주 하신대요. 통화를 자주 해요? 네, 통화를 전경호님께서 아 장성철 교수 취재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위원장을 맡을 짬밥은 아니잖아요. 좀 모양새도 당해. 아니 그러니까 당에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무슨 고문이나 적극적 역할을 하는 건 근데, 근데 타이틀을 어떻게 후보 선대위원장 조금. 네 박시영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선거를 잘 못 치르도록 하는 원모술수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저렇게 카리스마 있고 경륜이 있는 분이 중심을 잡아줘야지 고문직으로 물러나 있으면은요 안 된다. 아하. 실질적으로 좀 장악을 하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네. 잡고 당을 네 자.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여기 와가지고 네. 당내 문제를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황교익 씨 얘기가 나오자 어우 고맙다고 갑자기 살아나시더라고요. 자 황교익 씨 사태 이 문제는 봉합되나요? 황교익 씨 사태로 누가 점수를 얻었습니까? 아니, 사실 국민들 눈에는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볼썽사나운 한 주였어요. 그렇죠. 여야 모두.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황교익 네. 그 문제,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아까 원희룡, 이준석 이 네. 문제가 있어서, 야,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원희룡, 이준석 이 문제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저거 며칠 가겠구나. 이게 훨씬 더 큰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황교익 건이 확 터진 거예요. 또 대중의 관심은 또 여기에 있고요. 근데 그것을 사실 그렇게까지 촉발시킨 것은 이낙연 후보 측의 신경민 전 의원의 말씀이 굉장히 지나쳤죠. 발언. 지나쳤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적절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 되는데 거기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인신공격으로 사실 한 거거든요. 프레임을 씌운 거죠 사실.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끈하게 된 거고 황교익 선생은. 그래서 이제 이게 커졌는데 어쨌든 이거는 특정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한테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하거든요. 그거는 유감의 수준을 넘어서 신경민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이낙연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경고를 준다든가 앞으로 뭔가를 질책을 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그냥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하는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건 마이너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이낙연 후보가 더 마이너스입니까? 더 마이너스였다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 건으로 이재명 지사도 약간 타격이 있죠. 있는데 마이너스죠.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떻든 조언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끌어냈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저는 당 지지층의 정서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타격이 더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모두 다 타격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후폭풍이 있잖아요. 이천 화재 때 당신 뭐 했어? 환경학하고 떡볶이 먹느라고 소방관이 사망했어도 안 올라왔잖아. 소방관이 사망했는데도 거기서 떡볶이 먹으면서 묻는 게 맞아?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면 이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승자는요, 결국에는 이해찬, 김어준 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황교익 씨가 대통령 할아버지거든 나는 그만 안 둬 그랬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오셨어, 이해찬 할아버지가. 근데 뭐 김어준 씨가 사과해 그러니까 사과 바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찬 전 대표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조율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찬, 김어준 이 두 분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도 큰 영향력을.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네. 이해찬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왜냐하면 본인 총선에서 이겼거든. 경험 있고 지난 총선에서 또 이겼거든. 이해찬 대 김종인 두 분의 매치업에서. 김종인 승. 김종인. 정권 교체. 한다고요? 안 되죠. 해야죠. 아, 그건 당위성이고. 여기는 바람이지. 아. 국민의 50% 이상이 총선에서 바라고 88년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해찬 승. 네. 지난 대선에서 이해찬 승. 네. 아니, 대표님, 국민의 50% 이상이 아직도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민심을 따라야죠. 아, 그 정권교체 함의에는 뭐가 있냐면 네. 세력을 내부에서 교체하는 것도 정권교체로 봐요. 옛날에 보면 무슨 얘기예요? 에이, 자, 너무 억지 같아.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들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측면도 뭔가 바뀐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있었죠. 후보가 되면은 정권 교체가 되는 거군요. 아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에 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는 데이터에 깊게 보면 보입니다. 다음 네.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고요. 오늘 또 한 명의 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현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관심이 없다고 하면 저분이 하는 메시지가 과연 저분이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지향점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느냐라는 네. 회의감이 있습니다. 네. 본인은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세력이 없습니다. 따르는 네.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네. 높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바꿀 것인지 본인의 고집과 신념만 갖고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정치는 현실적인 문제다. 다른 쪽과의 연대나 뭐 다른 쪽과의 어떠한 조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세력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네. 아니 세력 없죠. 냉철히 뭐 붙는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뭐 시대전환 쪽에 조금 가까운 정도이고 없습니다. 없는데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그 무슨 얘기냐면 3지대의 상징성을 안철수가 잃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3지대에 있어서 길을 걸을 수 있는 토대는 확보돼 있는데 문제는 네. 3지대 시장 자체가 좁혀졌어요. 과거보다 네. 좁아져 있어서 지지율이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그것을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나중에 양당의 최종 후보가 나왔을 때 그 후보에 못마땅하는 그 당내 지지층들이 좀 일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 층을 일부 흡수한다면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 지점에서 후보 연대 카드가 살아날 수 있다. 자, 기존 정치권의 손가락 얻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종현 전 부총리의 출마는 누구한테 플러스일까요? 누구한테 마이너스일까요? 야당에는 마이너스죠. 야당이요? 여당 지지하는 분들이 김동연 부총리를 지지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중도나 무당층,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 중에서 김동연 후보를 지지할 층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엔 야권표를 갉아먹는다. 단일화에 이분이 응하지 않는다면 야권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하나의 큰 허들이 나타났다. 아니,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시각 자체가 그렇게 보수적 시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 시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생각이. 그리고 이제 뭐 경제 문제 본인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 스타일도 과거 그 보수정당에 몸담는 분들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격식을 좀 따진다든가 네. 이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네. 굉장히 개방적이고 캐주얼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 모두 약간씩 뭐 지지층들을 약간씩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개월 사이에 11월 전에는
지지율 자체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관위원장,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어떤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네? 획기적인 분을 모셔오겠다고 했어요. 바깥에서요? 그 획기적인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아니에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김병준 위원장 어때요?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황우여 이름도 벌써 나오던데 저는. 획기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뻔할 텐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중요한 룰을 처음부터 만들고 이미 경선 룰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정해졌는데 역선택 얘기 나오고 다시 삿바싸움 시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역선택을 갖고 그렇게 후보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후보는요 이번에 출마를 생각하지 말아야죠. 아니 사실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거티브가 굉장히 세진다든가 이랬을 때 적절하게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상민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 근데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아, 그럼 경고 어떡해요. 그냥 이 정도인데. 관리 조정. 관리, 예. 네. 별로 영향력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고 네. 공정하게 예. 그렇게 치를 수 있는 분 네. 그렇게 모시겠죠. 근데 대표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다음 인선이 잘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획기적인 분이 갑자기 느닷없는 분이 오면은. 네. 상당히 논란이 있겠죠. 원래 획기적인 분이 오면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법이에요. 예. 장성철 획기적인데요. 박시영 획기적인데요. 정치연구소 영앤철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748님께서 김동연 후보는 여